지아의 썬데이 기타. 메리 크리스마스. 조용히 해주시죠. 저 지금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아직 아닌가요? 어쨌든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도 지아의 썬데이 기탐과 함께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버드라이브와 함께 나왔고요. 자, 짠! 여길 보십시오. 자, 프리더톤 이런 회사, 그 일본 그 하야시 상이 만든 그런 어이쿠 네, 이펙터고요. 자, 9볼트 배터리, 그리고 여기 오버드라이브가 짜자잔 긱스 보선이라고 쓰여있는 오버드라이브입니다. 네, 이 오버드라이브는요, 저기 피치감과 펀치 그리고 터치감을 동시에, 그리고 굉장히 큰 어레인지의 그런 톤 조절 기능까지 네, 갖추고 있는 오버드라이브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풋 2 이게 있고, 게인 부스트가 되어 있고, 이거 스위치 모드인데 이걸 누르면은 인풋 Z 이거는 임피던스 값을 1 메가옴에서 100킬로옴으로 변화를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코딩 시에 이제 딱 댐핑감, 펀치감을 잃지 않고 이제 쭉 안전된 뭐 컴프 같은 비슷한 기능인 것 같아요. 안정된 사운드를 제공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HTS 회로로 이제 장착을 해서 안쪽에 뭐 다른 뭐 버퍼 회로나 일렉트로닉 스위치의 약점은 좀 이렇게 감소시키고, 또 기본적으로 출력 신호에서 입력 신호까지의 이펙터 인터페이스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에서 작동이 되고요. 입력 회로는 신호 소스 조건에 따라서 이제 신호를 받고, 불필요한 이제 주파수, 이따가 들어보실 텐데 주파수 대역에서 이제 잡음 같은 거를 제거를 해서 순수한 기타 소리를 더 많이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HTS 회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함께 해볼 긱스 바손 오버드라이브, 일명 GB1V. 네,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연결을 하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기분 마음껏 내세요. 귀엽죠? 연결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뿅!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아, 안녕하세요. 네,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짜자잔! 네, 제가 모자가 잘 안 어울리지만 여러분들 위해 방울모자를 준비했어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준비 잘 하고 계시죠? 네, 저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에 눈이 와야 될 텐데 이제 내일 모레죠. 크리스마스 뭐 하실 건가요? 저는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 공연은 없고 집에서 나 홀로 집에 뭐 케빈 아저씨를 같이 보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이기도 하지만 뭐 스페셜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오버드라이브 에 관해서 좀 더 업시켜줄 오버드라이브랑 함께 썬데이 기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오버드라이브는요, 프리더톤 사에서 나온 이름도 이상한 긱스 보손. 이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긱스 보손 오버드라이브랑 함께 할게요. 긱스 보손 오버드라이브는 우선은 그 프리더톤이라는 회사가 작년 정도에 2011년에 이제 인지도를 굳히게 돼서 이제 하야시 아저씨가, 일본 분이시죠. 네, 하야시 아저씨가 이제 따로 나와서 프리더톤이라는 회사를 이제 맡게 돼서 CEO로 이제 계시고 있는데, 일본 제품
팀의 이제 특징은 되게 정교하고 그리고 좀 프로페셔널적이고 전문가적인 그런 이펙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디스토션과 비슷하게 똑같이 인풋, 아웃풋 이 설명이 없어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펙터를 봤을 때 왼쪽이 아웃풋이고요. 오른쪽이 인풋입니다. 네. 뭐 기타리스트들은 거의 다 적응은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은 필요하기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게 인풋 G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스위치인데요. 1메가 옴에서 100킬로 옴까지 이제 부스터를 시켜줌으로써 그 레코딩 시에 뭐 EQ와 비슷해요. 그 펀치감을 그대로 쭉 이어지고 쭉 유지시켜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는 그런 뭐 인풋 G라고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게인 부스트는 게인을 조금 더 부스트를 시켜줄 때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건 레벨, 톤, 게인 이렇게 세 가지의 노브로 되어 있고 이제 톤 조절 같은 경우에는 뭐 음질의 색깔 조절도 색깔 조절이지만 피킹을 할 때 그 작은 오른손의 태핑이나 댐핑 뭐 이럴 경우에 뭐 톤 이 톤을 조절할 때 작은 미세한 차이까지도 그 톤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거를 이제 구현을 해내고 있는 그런 오버드라이브입니다.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자, 우선 마샬 앰프의 클린톤입니다. 자, 이런 클린톤에 다 12시로 해놓고요. 아, 네. 되게 스무스한 오버드라이브 그런 톤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스위치를 잠깐 눌러볼게요. 네, 지금 이 라이브 사운드, 이 직접적인 사운드에서는 그렇게 많이 저희 귀가 알 수는 없지만 레코딩 시에 그 음파 주역대, 음파 그 주파수대를 보면은 여러분들 딱 이렇게 쫙 일정하게 음향과 그 주파수가 일정하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은 이거는 그럼 넘어가고요. 자, 게인 부스트 3시 방향으로 놓고요. 이 상태에서 게인 부스트를 확인할게요. 네. 네, 게인이 확실히 올라갔죠. 볼륨이 약간 레벨의 차이는 별로 없고요. 미들과 저음대 음역대가 올라가서 좀 레벨이 커진 느낌을 받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서 게인과 그 배음에 뒤에 깔리는 배음에 부스트 효과가 있네요. 네. 자, 톤은요. 자, 12시 방향으로 같이 해놓고 톤을 만져보겠습니다. 오른손 피킹,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오른손 피킹에 따라서 톤 변화가 약 세밀한 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톤을 하이를 하이로 이제 높여 주시면 좀 약간의 고음 음역대에서 많이 이제 디스토 효과? 네, 드라이브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이제 9시 방에 놔두면 예, 톤이 더 감싸지면서 둥글둥글한 그런 사운드를 피킹에 의해서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레벨은 줄이고 이제 게인을 좀 올릴게요. 레벨이 확 주는 거죠.
레벨을 여기서 키워보겠습니다. 자, 레벨은 그대로 놓고 게인을 좀 줄인 다음에 생톤에서의 그냥 그냥 클린톤이 아니라 그 클린톤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클린톤에 색깔을 입혀줌으로써 드라이브 효과를 내면은 그 음악 색깔적으로 좀 더 파워풀하고 좀 더 감싸주고 그리고 좀 와일드한 그런 드라이브 효과를 낼 수 있는 오버 드라이브입니다. 네, 여기서 팬더 앰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클린톤 들어볼게요. 네, 이런 클린톤에서 게인의 양은 9시 정도, 그리고 볼륨은 3시 방향, 그리고 톤은 12시 방향에 놨어요. 더 풍부한 소리 들리시죠, 여러분? 이 오버드라이브는 뭐 재즈, 락, 블루스 그걸 망라하고 여러 가지의 음악 장르에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클린톤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줌으로써 여러분들 더 좋은 사운드와 그리고 좀 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사운드의 표현력에 의해서 더 많은 그 음악대와 풍부한 사운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거 중요한 거는 뭐 레코딩시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선은 이 프리더 톤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기계에 지나지 않고 뭐 기계 이펙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이펙터와 이펙터의 뭐 노이즈의 그 깎임과 그리고 톤 자체에서도 일정한 레인지의 그런 주파수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코딩시나 아니면 라이브 때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좀 깔끔한 그런 기타 사운드를 재현해 내실 수가 있는 그런 이펙터입니다. 네, 오버드라이브랑 함께 했고요. 좀 더 신나는 그런 공연과 신나는 공연? 좀 더 뭔가 나를 표현하고 싶어! 이제 크리스마스야! 그럴 때 네,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런지요, 여러분들. 사실 여기는 지금 히터가 빠방하게 틀어져 있고 지금 머리가 너무 더워요. 크리스마스고 뭐고 이 모자를 벗고 아! 네,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맞이하야 그리고 조만간이면 연말도 됐고 해서 약간 몇 초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죄수복 같은 예, 이런 빨간 옷도 입었고 여러분들 조금 후에 네, 스페셜 영상이 나가니 그때까지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성지아였고요. 일요일엔 썬데이 기탐! 그리고 스페셜 영상 고고씽! 메리 크리스마스!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은은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 날 때 장난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후! 울면 안 돼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울지 말아요! 해피 뉴이어 앤 메리
크리스마스. 지하의 Sunday 기타.